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지휘학과를 다니고 있는 본과 2학년 배승헌이라고 합니다. 본과 2학년 나서연이라고 합니다. 본과 2학년 국경수입니다. 전남대는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일단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문대학원생으로만 다 뽑는 게 아닌 의대, 치대에 있는 예과생들 35명을 뽑아요. 이 사람들이 3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전문대학원으로 편입이 되고 신입 석사생으로 35명 치의학 전문대학원생으로 뽑아요. 한 학년에 이제 평균적으로 70명 정도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 같은 경우는 예과가 3년, 이제 본과가 4년으로 운영이 돼서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을 학석사 통합과정이라고 해요. 전문대학원이다 보니까 석사로 들어가려면 학사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학사 자격을 바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과를 2년이었던 거를 3년으로 늘려서 학사를 수료 과정으로 맞춰줘요. 7년을 마치면 학사 졸업이 아니라 석사 졸업이 되게 돼요. 대신에 1년이 더긴 거고요. 예과 때는 그냥 치의학 과정을 배운다기보다 그 전에 배울 수 있는 교양들에 대해서 3년간 배우는 과정이 있고요. 본과로 들어가면서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본과 1학년 때는 해부학적 지식들과 기초적인 생화학이나 뭐 생리학 그런 지식들을 배우고요. 2학년부터 치과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토머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넣어서 직접 깎아보는 실습을 시작했고, 저희가 이렇게 2학년 동안 한 실습들을 바탕으로 3학년 때 이제 학생 진료실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진짜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실습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졸업하고 국시 잘 보면 치과 의사가 된다고. 수능으로는 안될 거고요. 밑으로도 이제 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 시험만 잘 보면은 들어올 수 있어요. 치전원을 석사 과정으로 입학하려면은 디트라는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종합반이라고 재수학원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그런 학원을 다녔고요. 일반적으로 인강 같은 것도 많이 듣는 것 같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독학 하시기도 하시는 것 수정은 입시가 되게 학비가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네, 입시 자체가 거의 한 학기 등록금 정도로. 저는 전교 1등분은 따로 계셨고. 그렇죠? 이게 근데 학교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 한 1등, 2등 하는 정도였고. 저는 일반고 나왔는데 전교 등수로 따지면 50등, 60등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능 한 방으로 그냥 전수 역전시켜서 들어갔죠. 저는 전교 1등 할 때도 있었고 안할 때도 있었고 좀 안에 들었으려나? 정확히 등수가 나오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하긴 했는데 형이 성형외과 의사니까 같이 일을 하려면 당연히 의대도 좋죠. 의대에서도 여러 가지 과가 있을 텐데 불분명하잖아요. 그 과를 고를 수 있다라는 게. 근데 치대는 확실하게 치과로 진료를 볼수 있으니까 형이랑 같이 일하기엔 가장 편한 게 치대일 것 같아서 치대로 오게 됐습니다. 면접 같은 대답을 하자면 의사란 직업이 약간 눈앞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뭘 해준 거를 바로 느낄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은 바로 환자분이 보람을 느끼시고 이러니까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의대보다 치대가 좀 공부하기 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아무래도 의대 가면은 이제 전문의 과정도 따는 게 따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오래 걸린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왔는데 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너무 치대 공부도 정말 너무 힘들어요. 다른 이제 학과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들을 때 자기가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고 다른 강의실로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듣잖아요. 저희는 한 학년이 그냥 같이 수업을 다 들어요. 고등학교처럼. 교실에 앉아 있으면 학교에서 담당 과목 선생님이 들어오는 것처럼 담당 과목 교수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계속 앉아 있고 교수님만 계속 바뀌고 1교시부터 뭐 8교시 이런 식으로 수업 듣고 옆반에는 3학년이 있고 저희가 2학년이니까 위층에는 4학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고등학교의 연장선이라 보면 돼요. 좀더 위계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저 제가 있네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둘 다 치과 의사시거든요. 부모님이 의사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해요. 부모님이 네. 의사가 많아요. 의사니까 얘들도 공부 잘한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 중에 그 부모님이 의사나 치과 의사가 있으니까 나도 이 길을 가보면 좀 더 좋지 않겠냐 하면서 온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처음 뛰어나와서 맨날 아 얀치 왜 안 하고 오셨어? 아예 저만 질리는 게 아닐까? 양치질 몇 번? 아 그건 비밀이지. 어 왜 왜 그걸 물어봐? 왜 그걸 물어봐? 세 번? 어 나 세 번. 세 번 안 해? 아 저도 세 번 할 때 있어. 할 때 있어. 그거는 진짜 스케일링은 자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 치석이 쌓이면은 나중에 잇몸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치석 자체가 또 세균 군집이다 보니까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 저희 1학년 때 교수님이 들어와서 한 2시간 동안 계속 까고 갔어요. 이게 옥수수로 만든 건데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겠냐고 하면서.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라서 함부로 얘기가. 치과는 치아 자체가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뭐 채우기도 하고 씌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깎는 양이 뭐 몇 센치 이런 게 아니라 뭐 1mm, 2mm 이렇게 깎다 보니까 그거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손이 떨려버리면 일단 되지도 않으니까. 친구가 깎은 걸 보고 야, 니 왜 이렇게 이렇게 깎았냐 하면서 내 거 꺼내보면은 더 노동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뭔가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졸업하고도 입만 보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학의 진료, 의학의 과목으로 나누자면은 이제 신체 부위로 나누게 될 거잖아요. 뭐 치의학은 대부분 길거리 다니시면은 치과로 많이 보이지 무슨 과로 딱히 나눠져 있는 걸 잘 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치과라는 범위가 일단 얼굴에서도 입 쪽이 많이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하게 나눠서 배우고는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실만한 게 이제 당연히 교정, 보존. 일반적으로 신경치료 하시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금니 씌우거나 그런 게 이제 보철. 구강내과? 그 저도 몰랐었는데 양악수술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성형외과에서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양악수술은 98%가 치과의사가 한다 하더라고요. 그 나머지 2%도 치과의사한테 기술을 배운 성형외과 의사가 한다고 해요. 실습할 때 그 계속 잉 소리가 계속 나다 보니까 몇몇 동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귀마개 끼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올해 들으면 이제 이명도 생길 것 같은. 치과에서 직업병 중에 하나가 난청이라고 뭐 교과서에서는 뭐 귀마개를 껴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뭐 난청도 있고 시력도 터널 증후군도 있고 시력이 진짜 안 좋아서 시력 단점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원래 안경 안 썼는데 안경도 새로 맞추시고 허리 이거 목 디스크 운동한다고 맨날 이런 것들 이것까지 막 어 막 따라 해라고 하면서 같이 시키고 해요. 대부분 개원을 많이 하시고 이제 개원하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시다 개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좀 소수는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병원에 남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정말 치과 의사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치과 의사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또 시험을 봐서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수험생분들은 더 불안함도 많으실 거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설사 되지 않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게 된 거는 만약 이거를 여기서 적당히 하고 포기하면은 나중에 지나가다가 치과만 봐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계속 꾸준히 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사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능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1회 7회를 목표로 하는 분이 아니라 다른 과에 자기는 관심 있는데 부모님들은 의대 치대를 얘기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부모님 말이 맞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가 수능 끝나고 어디를 갈까 선택을 하려면, 그러니까 의대 치대든 다른 과든 선택을 하려면 결국에는 높은 점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얘기하실 때 반발심을 갖기보다는 최대한 자기가 할 만큼 하고 마지막에 진짜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좀. 열심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